안녕하세요, 김닥터입니다. 앙금. 저번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조금 요새 잘 나온 게 있어요. 바로 이 영상이죠. 의사가 병원 가서 의사라고 말을 안 한다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영상이 좀 잘 터졌어요. 후속작 좀 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2편을 만들려고 일부러 병원 간 건 아니에요. 저도 아파가지고 병원을 간 거예요.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저는 일반인인데요. 일반인은 의대 6년을 졸업을 하고 의사 국가고시 실기와 필기를 합격을 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저같이 일반인과 전공이 없는 사람을 남기보다는 보통은 대학병원에 가서 무슨 과 전문의를 받기 위해서 시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의대생들이 많이 있지만 별로 안 가는 흉부외과 전문의를 하려면은 흉부외과 레지던트를 해야 되고 소아과를 하려면 소아과 레지던트를 해야 되죠. 저는 이제 나중에 턴을 하고 출연할 예정이에요. 어쨌든 저는 지금 일반이 라브랭킹이죠. 아 그리고 저는 조금 병원 신봉자입니다. 줄여서 병... 안돼! 아니고 저는 어디 아프면은 병원을 항상 가요. 통증을 만성화시키면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프면은 진통제 먹고 진통제 먹으면 위가 빵꾸 나기 때문에 진통제에다가 위약을 먹으려면은 병원을 가서 받아서 먹습니다. 이 병원에 갔어요. 가니까 저를 알더라고요. 가서 여기는 이제 원장님이 한 분만 계시는 1인 신조 의원입니다. 또 아, 안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미 이 선생님은 제가 의사라는 거를 사태에 기록해 놓으신 상태였어요. 또 왔어요. 앉으세요. 아, 그때 똑같은 거? 똑같은 증상? 아, 그래요? 아, 네. 아, 이게 만성화됐나 좀 잘 안 났네요. 아, 선생님, 잘 지냈어요? 그걸 잘 안 나요. 알잖아요. 병이라는 거 원래 완치가 없다는 거, 관리라는 거, 아시죠? 아, 네네. 이번엔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약을 좀 받으려고요. 아, 그래. 잠깐만, 컴퓨터 다운됐네? 다시 켜야겠다. 어디 보자. 다시 한번 켜보자. 정조이 살짝 흐르고. 선생님, 전공 아직 안정하셨죠? 네네. 부럽다. 부러워. 젊음이 부러워. 아닙니다. 선생님 더 부럽죠. 전문의 선생님 아니십니까? 에이, 뭐가 부러워요. 나이도 먹고.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아. 아 저는 개혼 성공하고 부럽습니다 선생님. 왜? 이것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예. 선생님 아직 결혼 안 하셨다고 그랬죠? 아 예. 선생님 얘기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누가 더 서로를 부럽나 했는데 제가 어쩔게 결혼 안 해서 이겨버린 상태였어요. 아 컴퓨터 켰다. 아 선생님 잠깐만요. 로그인 해야 되죠. 로그인을 해보자. 잠시만요. 선생님 무슨 과 생각 있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공부 잘하셨어요? 아니요. 엄마 아빠 의사? 아니요. 그럼 부자? 아니요. 그러면 선생님 비뇨기과 어때요? 관상은 약간 좀 비뇨기과 느낌 좀 나긴 하는데? 누구인가?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비뇨기과요? 제가 그거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봐가지고요. 아 비뇨기과가 선생님 알고 있어?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 24시 근무하면서 볼 뺄 때 그때 몸이 많이 힘들긴 하는데 그것만 괜찮으면은 괜찮아. 아 근데 그 비뇨기과는 시련이 조금 힘들다고 들었어요. 수술하는 과라 힘들죠. 안 해. 관심 좀 있었나 봐요. 비뇨기과가 그 신장 때문에 수술이 많죠. 많아서 오래 하는 수술도 있고 신장이 또 워낙 중요한 장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데 괜찮아. 한번 생각해봐요 선생님. 아 네네. 그 주식은 해요? 주식? 아니 주식 아닙니다. 에이 부자도 아니라면서 주식 해야지. 선생님 주식 해본 적 있어요? 아예 했다가 물려가지고요. 안 합니다. 아 또 그랬어? 그럼 좀 그럴 수 있지. 아 키웠다. 선생님 뭐 아시죠?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약 먹는 동안은 아시죠? 아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잘 가요. 다시 오지 마요. 사실 제가 일반인 걸 아시고 나중에 인턴이랑 레지던트 수술을 할 거 아시니까 저한테 이제 비뇨기과가 비뇨의학과죠. 이제 이름 바뀌어가지고 비뇨의학과를 한번 쓱 던져보신 거예요. 같은 의사 후배로서 아 이 친구가 갈팡질팡하니까 여러 가지 길 알려주시는 선배님 있거든요. 뭐 의료학 선배도 아니고 그냥 동네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런 조언을 해주실 거죠. 비뇨의학과는 사실 의대생들이 대표적으로 선호하는 과는 아니에요. 요새 의사들은 두 가지를 좀 많이 봐요. 첫 번째 내 몸이 갈리진 않는가, 살만한가, 수술을 받을 때 좀 살만한가, 두 번째 내 적성에 맞는가 이건데 비뇨의학과는 수술하는 과예요. 수술하는 과들은 보통 다시는 몸 많이 갈아가면 수술합니다. 수술하는 과 자체는 적성을 좀 많이 타기도 하고 신장이라는 장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비뇨의학과가 인기가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 수가 점점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뇨의학과 전공을 하게 되면은 다른 과 의사들은 숫자가 많은데 비뇨의학과 숫자가 적으니까 차별화를 둬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저한테 한번 비뇨의학과를 제안을 하신 거죠. 그리고 뭐 관상학 쪽으로 얼굴은 좀 비뇨의학과 선생님이 보시기 좀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요? 안돼! 얼결에 선배님한테 비뇨의학과로 제안을 받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추가로 그 저번에 이 영상 때문에 오해하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라고 말은 하지 절대 않아요. 저는 의대생이라고도 말한 적은 이제 저희 학교 병원에 있을 때
말했다가 교수님한테 개설렸던 기억이 한번 있고, 그 이후에는 동네 병원 가서는 절대 말 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제 이때는 제가 했던 검사랑 결과를 설명하시는데 쉽게 설명해야 되는 거를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업 밝힌 거고, 덕분에 어려웠던 설명을 의학용어로 간단간단히 바로바로 설명을 들었던 기회가 됐었죠. 사실 의사들도 환자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게 또 국가고시 나오기도 해요. 말씀드린 영상도 있겠지만 얼마나 환자한테 이해를 잘 시켰냐, 이게 국가고시니까 그만큼 의사들도 노력한다는 점. 여러분들도 의사 선생님들한테 치료를 받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이 한번 좀 쉽게 설명해달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환자들이 이 부분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주기도 하거든요. 많이 연습을 해요, 본인들도. 그러니까 너무 의사들이 설명을 어렵게 하고 잘난 척 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진료 보러 갔는데 환자로 갔다가 진료 상담을 받아버린 저, 언제 능숙한 의사가 될까요? 궁이 제 머리 못 깎는다더니 딱 제 꼴이네요. 손 잘 씻으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술 먹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